진짜 뭐냐? 그러니까 이 필름 그거라며. 개구라지. 딴 줄? 나 진짜 몰랐어. 아, 개더. 아, 둘, 둘,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해. 합니다. 나 소원 못해. 나도 길어야지. 내 생일 아니지만. 오케이. 길었어. 오케이, 오케이. 보세요. 하나, 둘, 셋. 아, 감사합니다. 너 이 브랜드 몰라? 몰라. 응? 몰라? 아, 몰라. 야, 초록색도 예쁘지 않냐? 나 요즘 초록보다 너무 예쁜가 봐. 너 내 취향 어떻게 잘 알아? 너무 예쁜데? 이 브랜드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야. 너무 예뻐. 또 사봤어. 이렇게 하나의 브랜드를 배워갑니다. 나 얘랑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어. 야, 니가 그새 또 이걸 사왔어. 이거 들어와, 내 방 안 되지. 거짓말. 정신 폭탄이야, 또. 아, 근데 맞아.
짜자잔. 드디어 다 만들었어요. 한 3시간 걸렸나? 아무튼 죽겠어요. 이게 사실 머릿속으로 구상은 다 했지만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올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거든요. 다행히 제가 생각한 느낌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여기 뒷면을 합판을 따로 안 달았어요. 원래는 저기 뒤에까지 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안에 멀티탭도 같이 넣어두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. 뒷판은 따로 안 달아줬고요.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자석 이런 바지를 달아놨는데 이거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꾹 누르면은 열리는 그런 잠금 장치거든요.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한 대로의 그 각도가 안 나와가지고 이건 아마 못 쓸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임시로 달아줬고요. 아마도 다른 자석 바지를 사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당장 중요한 건 아니라서 임시로 쓸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드라이기 고데기 이런 것들을 넣어놓고 쓰려고 합니다. 약간 USM 스타일 아시죠? 이거는 초가성비 ESM 스타일입니다.